네, 오늘 힐링뉴스의 주인공은 정말 온 국민이 사랑한 빙속의 여제 이상화 선수가 어제 눈물의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아, 너무 아쉬운데 이상화 선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상화 선수가 기자간담회를 가지면서 이제는 은퇴하고 싶다라고 깜짝 은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이유가 더욱더 지켜보는 사람들을 짠하겠어요. 들어보시죠. 하지만 저의 의지와는 다르게 항상 무릎이 문제였습니다. 마음과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 채 제 자신에 대해 많이 실망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해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항상 빙상 여제라 불러주시던 최고의 모습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불모지와 같았던 어떤 여성 그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밴쿠버 소치 2연패를 달성했고 36초 36의 세계 신기록까지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이상화 선수이기 때문에 비록 어제 본인도 아쉬운 거예요. 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선언했지만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이상화가 살아있는 레전드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상화 선수 은퇴하고도 또 지도자로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서 많은 모습을 또 우리 팬들과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화 선수의 은퇴는 곧 시작이잖아요. 또 다른 시작에 응원을 보내겠습니다.